한도에 있는 해안도로입니다. 2016년, 17년 정도 그때 완공이 되었고요. 여기가 이제 해안둘레길로 들어가는 초입부. 초입부인데 이거 마을 상태가 조그마한 어촌인데 마을 상태가 지금 상당히 낡았네요. 빈집인 것 같은데 아니 딴 데도 아니고 초입부가 이렇게 쇠락해 있다는 게 좀 의외긴 한데. 예, 여기서부터 이제 데크가 되어 있고 바다가 보이는. 근데 이 데크는 딴 데보다도 해안둘레길 바다 데크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이건 다른 어떤 지역에 있는 데크보다도 바다하고 조금 이렇게 밀접해 있어요. 파도가 치면 약간 위험할 것 같기도 한 정도로 이렇게 근접해 있습니다. 오늘따라 또 영일만이 여기 파도가 별로 없는 데인데 물결이 좀 있네요. 이렇게 영일만 전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파고가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마 이 근접했다가 사라졌다는 그 태풍 그거 영향이 아닌가 싶은데. 야, 저기 지나가다가 신발 다 젖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 파도가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기존에 있는 암석에다가 콘크리트 모르타르를 넣어서 이렇게 조금 한 폭 1m 정도만 반듯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바다가 되게 가깝죠. 근데 물론 이 영일만 지역이 지진이나 해일 이런 것들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 왜냐면은 토끼 꼬리, 그러니까 호미, 호랑이 꼬리, 호미 관도 자체가 이렇게 해양으로부터 오는 파고를 막아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내해에서는 해일이 일어나려고 해봤자 크게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바람에 의한 파도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 이 정도 바다랑 가까운 길이면 조금 위험할 수 있긴 해요. 표지 팻말이나 이런 정도는 좀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바다를 조금 생생하게 이렇게 접할 수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후. 아우, 여기는 거의 개울이 됐네요, 이런데. 영일만 포항 제철산업단지하고 시내가 보이는 방향입니다. 이쪽 이제 호랑이 꼬리 끝머리를 향해서 가는 곳이고요. 어휴, 돌길이 끝났는데 자갈 길이어서 걷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름 기암괴석인데 기암괴석이 아니라 왠지 이거 뭔가 콘크리트 덩어리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뭐지? 특이한데요? 길이 끊어진 것 같기도 하고 연결된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구간입니다.
야, 이건 뭐 길이 있는 게 아니네요. 이걸 지금 둘레길이라고 할 수가 있을지. 아마 옆에 나와 있는 이 개인 건물 때문에 데크를 놓기가 원활치 않았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건 사람 걸으라고 조성한 길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네요. 아예 둘레길로 이렇게 횟집, 아 여기로 문을, 뒷문을 새로 이렇게 개방한 건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업을 하시는 것 같고. 아, 근데 바다 쪽 경치는 좋죠? 이게 대해양이 아니고, 열린 해양이 아니고, 포항 내입니다. 영일만입니다, 영일만. 자, 돌 길이 거칠어졌는데요. 자갈밭길이 됐습니다. 어, 웬 볼링공이. 돌은 아니겠죠, 설마? 지금 이쪽, 여기 있는 이 절벽은요, 내가 보니까 인공암반이 아니고요. 한때 콘크리트로 만들어놨던 인공 제방이 아마 부식돼서 생긴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만든 것 같은데요. 아유, 쓰레기도 많고 이거 조금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야, 파도가 꽤 큰데요? 이제 하선대 선바옥길로 접어드네요. 여기 다 조그만 마을이 있고, 저기 할머니도 한 분 계신데. 어, 지금 길도 정비가 잘 안 돼 있지만, 요런 데도 군데군데 조금 이렇게 약간 목이라도 좀 축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렇게 변해야 될 것 같죠? 근데 여기 분들은 해안 둘레길에 이렇게 포함이 됐다는 거에 아직 크게 영향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데는 보니까 담을 헐고 새로 건물을 지은 것 같은데, 아마 다분히 해안 둘레길에 영향을 받아서 집안을 지은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존 어촌 생활을 크게 바꾸실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겠죠. 이렇게 조그마한 내향들, 방파제하고 내향들이 지금도 있고요. 아직도 이렇게 조그만 고기잡이 배들, 한 1톤밖에 안 될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네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업, 수산물 이런 거에 이제 생활을 의존하는 업, 이제 어촌 주택들 이렇게 분포해 있고요. 아이고, 이건 상당히 오래됐을 것 같은데요. 역시 사람이 안 사는군요. 저런 집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주인, 왜 이렇게 버려져 있나 주인을 조사해 보면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어업을 생활하시면서 마을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물론 그런 경우 이제 연로하시고 자식들은 사실은 다 도시로 나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드셔서 어업을 못하고 이제 뭐 떠나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집이 비는데, 집이 비는 경우에도 이제 떠난 자녀들이 그 집을 당장 뭐 어떻게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미 도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 생활을 할 것도 아니고, 또 당장 저 집을 갖다 고쳐서 뭐 이렇게 뭘 운영을 하자니 그런 것들이 여력이 없고, 그래서 아마 사실상 집을 고향 집을 놔두고 있는 상태, 그 자녀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종종 때로는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서 좋은 소식 듣고 건물을 이런 식으로 짓고 거기다 카페를 차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영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꽤 있기도 있죠. 활성화된 그런 곳에서는. 해가 드러나네요. 야, 이거는 그림을 상당히 신경 써서 그린 것 같은데요. 제대로 그린 그림인데, 누가 그렸을까요? 아마 포항 미술협회 뭐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도 최근에 이거는 새로 지은 건물 아니고, 이 옆면을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앞에 이렇게 추가로 돌출부를 이렇게 테라스로 만든 건물인데, 아마도 카페나 그런 게 통해 영업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 그림을 오래전에 그려놨네요, 이미. 저기 데크가 보이고, 여기는 이제 시골 마을 오면 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앉아서 계시는 이제 정자, 마을 한 중간 정도의 갈림길에 있는 정자 보이죠? 화장실도 있네. 자, 여긴 석양이 아름다운 선바우길. 석양이 아름답다. 이게 동해안인데 무슨 이 석양이 아름다우냐. 여기 뭐 변산반도도 아니고 하시겠지만, 여기가 나름 동해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서해예요, 서해. 아시겠지만 영일만이 토끼, 호랑이 꼬리. 근데 외해로 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온 호랑이 꼬리 끝에서 보면 오히려 육지가 서쪽으로. 요 해안이 서해안인 거죠. 그래서 바다 위로는 아니지만 저기 포항 제철 산업단지 위로 지는 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을이시거나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바다에 노을이시고 이런 건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육지로 지는 노을이 여기서 이제 관찰되는 곳이고, 그러니까 이 해안반도의 반대편으로 가면요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한반도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요 반대편 호미반도의 서쪽으로 오면은 서해안 이제 노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가 보통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구간입니다. 선바우 구간. 여기가 이제 아마 바위가 비암괴석으로 보니까 자갈이나 쇠석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퇴적되어서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요런 형태의 안반인 것 같은데, 근데 이쪽하고 반대편에 그 안반의 질이 달라요. 요 반대편 구룡포 쪽으로 가면요 거기에는 이제 주상절리라고 해서 보통 화산암계통 있죠. 화산암계통은 또 이게 빨리 식으면 결정질이 되기 때문에 육각형, 이렇게 각진 모양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치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회색암 형태의 안반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무르고요, 부스러지기 쉬운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까썩 이렇게 깔끔하고 아름답다는 모습은 안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같은 반도에 동쪽과 서쪽이 이렇게 안반의 질이 다르다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저런 데는 아마 무너질까봐 일부러 메꿔놓은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인공적으로 아마 메꿔놓은 것 같아요. 해가 아직 질 때는 아니고요. 여기 바위는 보자. 약간 뭐랄까, 코뿔소. 코뿔이 조금 잘린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네요. 나름 귀도 있고. 여기는 최근에 아마 안반이 좀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곳이네요. 이육사 청포도시의 고장이라고 돼 있는데, 저도 뭐 잘 공부는 안 해봤습니다만, 이육사 선생님이 그
청포도란 말이 나오는, 청포도가 이거 가는데 고향,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이 되는 지역이 지금은 제철산업단지 옆에 좀 가려져 있지만 청림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제철산업단지 바로 밑에 있는 동네인데 그 동네가 옛날에 청포도 밭이었고 아마 이육사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 그쪽에 있으면서 그런 어떤 장소성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분의 시색에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뭐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으로 이육사 선생님 얘기를 아마 여기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저기 앞에 몇 분들 보이네요. 오, 전화도 터지나 보다. 아, 여기는 또 하얀 절벽이 쾌적암계통인 것 같은데 하얀 절벽이 쫙 내려오고 있고요. 이쪽은 그래서 지층이 안 보여요. 반대편 동해안으로 가면은 지층이 잘 보이는 구간들이 많은데 여긴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 저런 데는 마치 이탈리아 남부 해안, 이 하얀 절벽들 있죠. 프랑스나 이런 지중해 해안. 그런 데 있는 그런 안방 같으네요, 마치. 저기가 아마 이렇게 사람들의 일종의 포토존? 사람들이 한 방씩 찍고 싶은 아마 그런 스팟이 아닌가 싶습니다. 흰디기? 흥덕, 흰딕. 화산 성분의 백토로 형성돼요. 아마 그 화산 성분의 백토가 그 녹은 토양이 아니고 가루로 날린 화산재 있죠. 아마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런 일종의 퇴적암을 만든 곳이 이곳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흰바위가 많은 흥덕이 일종의 흰디기, 흰바위, 뭐 어중간하게 흰디기로 이렇게 아마 불린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네요. 선바우, 먹바우. 이거 뭐 누가 앉으라고 여기 해놨을까요? 근데 구간별로 이 절벽의 안반의 성격이 많이 달라지니까 경관도 굉장히 좀 달라지네요. 여기는 안반이 좀 달라지고 토양이 위에 많이 쌓여있는지 소나무, 나무, 절벽에 자란 누운 소나무 이런 것들이 또 보이네요. 아, 여기가 하여튼 포항시를 정서쪽으로 보면서 아마 경치가 제일 열려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바우, 먹바우 교차점. 이렇게 둥글게 들어와서 선바우가 먹바우가 이제 갈라지고 있어요. 사람들 꽤 많은데요, 여기. 어우, 바람이 갑자기 많이 부네요. 어? 저기 박스에 창문을 뺏고 창문을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인데요. 시금치의 고장. 고추라고 안 그러고 그런데 여기선 정구지라고 그러죠. 정구지. 여기가 이제 절정인 것 같으네요. 바다, 바람, 돌, 어? 하선대. 이 선녀들하고 놀았다는 곳이라는데요.
이게 지금 해안반도 둘레길,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이 아직 초기 단계여서 이게 길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대략 또 끊어지는 것 같고요. 이 마을에서 이제 구간이 아마 안 생기고 있는 것 같고, 저쪽으로 가다 보면 또 별도의 구간이 조금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저기도 사람이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올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 정도입니다. 여긴 고용석길. 6.2km나 되네요. 야, 여기 뭐 바다, 바위가 많고, 바위로 이렇게 길을 연결해 놔서 걷기도 편하고, 아까 구간보다 괜찮은데요? 비문 바위, 비문이 적혀 있나요? 잘은 안 보이는데, 바위 이제 아래 위로 있는 결은 아마 주상 전리계통으로 생긴 결인 것 같고요. 그 틈 말고 구멍들이 조금 뚫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구멍이 역시 아래 위로 뽀뽀뽁 줄처럼 이렇게 뚫려 있죠. 위에 또 두 개는 굉장히 큰 구멍도 있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게 성혈이라고 불리는, 고고학에서 그 성혈이라고 불리는 그 구멍이 아닌가 싶네요. 성혈이란 건 뭐냐 하면은 이쪽 남방 고인돌, 남방 쪽에 고인돌에서 이제 고인돌의 하늘을 향한 부분에 구멍들이 이렇게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나 있는데, 이제 혹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구멍이 그 지점에서 보이는 하늘의 별자리, 그거에 맞게 구멍을 뚫어놨다. 그러니까 별의 위치가 구멍이 되는 거죠. 크고 작은 구멍으로. 그래서 그걸로 어떤 일종의 어떤 거기에 우주적인 의미를 담고 그 지역의 위치를 또 뭐 일종의 그 당시에 GPS 코드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게 아니었냐 이렇게 해설을 하시던데, 그래서 보면은 그럴듯한 바위를 가보면요, 구멍이 이렇게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크고 작은 구멍들이 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기도 아마 누군가 이렇게 성혈을 뚫어 놓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짐작입니다. 아니면 그냥 자연적인 구멍일 수도 있고요. 자, 이제 해가 뭐 뉘엿뉘엿 지기 한 약 30분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데크가 또 이렇게 양쪽, 위험해서 그런지 양쪽으로 철제 펜스를 또 해놨네요. 이 바다는 그 해의 각도에 따라서 이게 바다 빛하고 느낌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해가 지금 얼마 전쯤에는 이렇게 바다 빛깔이 굉장히 오히려 밝아집니다. 밝고 약간 은빛 색깔이 나는 것처럼 바다가 그러니까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면서
은빛으로 쫙 바다가 변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 뜰 때는 이제 그런 것도 없고 바다 전체가 이제 붉은 빛으로 물드는데, 해가 질 때쯤이면 이렇게 또 약간 은빛으로 색깔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나름대로 이제 계곡인데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놓은 것 같네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우, 이거 또 난코스네. 자갈들이 그래도 굉장히 고운 편이에요, 이 정도면. 가끔가다 자갈이 이게 또 희한한 모양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갖고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시겠지만 그런 거 기본적으로 불법입니다. 하여튼 돌들이 희한한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마 데크를 놓기 어려운 구간에는 그냥 특별한 방도가 없어서 아마 이렇게 자갈을 평탄하게 다져놓는 정도만 한 것 같은데, 차라리 거기다 뭐 콘크리트 붓고 그래서 파괴하느니 그냥 놔두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구간 전체를 갖다가 다 이렇게 한 코스로 탐험을 해보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이제 차를 내려서 가까운 데크 한 길어봤자 한 3, 400m 이내 그렇게 걷고 사진 찍고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그리고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하고 호미곶 가서 이 손 모양, 손 조각 그거 보고 이런 정도지, 이 전체를 이제 탐험 코스로 이렇게 다 돌아보는, 자전거 길이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걸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중간에 연결 부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그냥 차 타고 가다가 이렇게 데크 부분만 내려서 구경하고 사진 찍고 데크 끝나는 곳에서 다시 한번 또 뭐 돌아가든가 육지로 올라가든가 아마 이런 식으로만 해놓은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뭐 밑에 물이 올라올 수도 있겠는데요. 어휴, 여긴 뭐 그냥 파도가 아예 직격탄으로 다 들어오고 있어요. 오우. 여기가 아마 파도가 이 험해지는 길목이다 보니까 데크를 약간 아치형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바닥을 뚫어 놓은 건 아마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밑에 이렇게 물기를 좀 생생하게 바라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파도가 위로 올라오면 물이 계속 고여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빠지게 해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지 않도록 물기가 빨리 빠지게 하라, 이런 어떤 목재가 또 상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기는 약간 전망대 시설을 조금 챙겨놨네요. 지층이 아니구나. 그림자구나. 야, 여기 바위의 색깔이 또 달라요. 여기는 검은 숯덩어리가 이렇게 뭉게뭉게 뭉쳐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이죠. 전망대고, 여기서 다시 또 길은 끝나고 있죠. 네, 데크는 없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데크는 여기가 마지막이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해안 따라서 쭉 가다가 어촌이 나오다가 또 자갈밭 나오다가 이런 길들인데, 이게 아마 거의 호미곶까지도 연결은 될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연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걸어서 완전히 이제 통과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려고 그러면 호미반도 전체 둘레길을 한다라고 하면, 만약 그게 제가 볼 때 최소한 거의 20km 가까워져요. 20km. 한 17, 18km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개발해 놓으면은 모험적인 사람들은 있겠지만 실제로 그것들을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마 사람 왕래가 없는 구간은 아마 이렇게 그냥 해변길로 놔둔, 자갈길 해변길로 놔둔 것 같아요. 전망대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석양을 딱 관찰하는 그런 지점인데, 자, 나름 동해안의 서해입니다. 최서단. 동해안에서의 최서단.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영일만이 이제 서쪽에 있기 때문에 동해안에 있는
유일한 서해가 아닐까. 그 서해 안에 아마 저기가 끄트머리일 수도 있겠고요. 저기가 끄트머리일 수도 있겠고, 어디가 가장 서쪽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서쪽 끝에 있는 그 피크 포인트 한 군데에 와 있습니다.